8월 3일 수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들이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하방 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동향분석팀, 전망모형팀 등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전환한 가운데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기대심리도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 여건은 상하방요인이 혼재돼 있으나 하방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수혜를 누렸던 중고차 가격이 2년여 만에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직영 중고차 업체 K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국산 수입 740여 개 중고차 모델을 대상으로 8월 평균 시세를 전망한 결과 국산차의 경우 1천만 원 내외 모델의 평균 시세가 전월보다 2%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판매량이 줄었지만 제네시스와 친환경차는 상승하며 선전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달 친환경차를 전년 대비 30.7% 증가한 14,825대 판매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와 협업해 CCS 사업에 나섭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GS에너지, SK에너지, SK어스온, 페트로나스 등 7개사는 한국 말레이시아 간 탄소 포집 운송 저장 사업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 개발 공동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238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라 이자 이익 규모가 커지고 플랫폼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올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3분기부터는 지난 6월 출시한 우마무스메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다 하반기 총 7종의 신작들도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돼 카카오게임즈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한일시멘트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톤당 92,2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06,000원으로 약 15%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레미콘사 등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올해 2월 15~18%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89% 상승한 2,461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 등을 중심으로 4,739억을 순매수하며 5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업종,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1,44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324억을 순매수하며 3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플랫폼주 강세에 반등했고 음식료 업종, 금융업종 등이 상승했습니다. 섬유회복 업종이 차익 매물에 하락했고 철강금속 업종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7% 상승한 815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 등을 중심으로 각각 808억, 61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349억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게임주 반등에 상승했고 오락 문화 업종, IT 부품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통 업종이 종목별 차별화 영향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징주입니다. 플랫폼, 게임 등 성장주가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페이팔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가 2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883억 원을 발표했고 카카오뱅크 역시 역대 최대 상반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플랫폼주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가 2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고 컴투스가 신작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공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게임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LFP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주요 고객층을 다변화하기 위해 LFP 배터리 개발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중국 남경 생산 라인을 LFP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 SK온은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고객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간밤 주당 $900의 주가를 회복하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2분기 호실적 영향에 급등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조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6% 감소한 1,753억 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재봉쇄에도 불구하고 판가 인상, 믹스 개선 등으로 인해 호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내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39,000원에서 4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음식료주가 중국의 대만 기업 식품 수입 금지 조치 반사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에 식품 부문으로 등록된 대만 기업 3,200개 중 2,066개가 수입 중단 명단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과자, 빵 수입 항목에 등록된 대만 업체 107개 중 35개 업체를 명단에 올렸으며 그 안에는 대만의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크라운제과 크라운해태홀딩스, 해태제과식품 등이 급등했고 푸드나무, 동원수산, 사조씨푸드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KCC가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장중 2분기 실적을 발표한 KCC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2% 증가한 3,783억 원,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2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를 5% 상회했으며 영업이익은 13% 상회한 호실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장중 5% 가까이 급등하면서 30만 원 고지를 넘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OPEC 플러스 회담이 열리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예고했습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 6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 유럽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독일에서는 6월 수출입이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의 얀브랜즈, 이베이가 실적을 발표하고 한국의 카카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KTNG, 케이카, 코오롱인더, 애경산업, BGF, 롯데하이마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며 반등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미중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시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일에 강조했던 것처럼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펀더멘털만 보면 작년부터 시장을 괴롭히던 공급망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중립 이하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당 물량을 외국인이 대거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번 주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OPEC 플러스 회의와 고용지표에서 큰 변수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안도렐리와 함께 순환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무리하게 현금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3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